약사님, 감기 환자 정말 많은데 감기가 좀 빨리 낫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감기약을 먹어도 일주일, 감기약을 안 먹어도 7일이면 감기는 낫는다는 옛말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감기 있을 때는 좀 덜하게 하는 대증요법으로서 치료를 해주는 거고, 동양의학적인 한방치료조차도 보조하는 정도만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동양의학에서는 감기가 걸렸을 때 해열제가 없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치료를 했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땀 내고 이런 거는 옛날에 들어본 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갈근탄 같은 경우에는 좀 땀을 내면서 열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제재로 알려져 있는 거고. 근데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갈근탄이라고 했지, 원래는 동양의학에서는 감기는 여섯 경맥으로 들어와서 그 증상이 각각 달라진다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세 경락은 양의 경락이고, 또세 경락은 음의 경락이어가지고, 처음에 세 경락으로 냉기가 들어왔을 때는 들어온 냉기를 밀어내면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세 개의 음경맥으로 들어온 냉기는 인체를 차고 시리게 만들면서 거기에서 미약한 열이 발생하면서 그걸 어떻게 풀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한 것이 장중경의 상한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의학으로 감기를 치료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장중경의 상한론이라는 서적을 바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오늘은 갈근탄 같은 약 처방뿐만 아니라 감기가 여섯 경맥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치료법을 쓰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게요. 네. 우리 인체의 양경맥에는 태양, 양명, 소양경.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태양, 양명, 소양경이 있어요. 이세 가지의 양경맥에서 냉기는 각각 표면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속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삼양경맥의 증상이 표증과 이증이 있어요. 그래서 총 6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제일 먼저는 태양 표증이 있어요. 이 태양 표증의 증상은 춥고 열이 나. 반드시 열이 발생해야 돼요. 그런데 태양 경맥이 우리 인체에 등과 뒷목, 머리 위까지 통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허리가 뻑적지근하고 팔뚝이 오싹하면서 뒷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띵하게 아파오는 거죠. 이럴 때는 땀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계지가 자격탕을 써라, 땀이 없는 경우에는 땀구멍을 강하게 열어서 발한시켜주는 마황탕을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황탕은 처방 구성에 마황이라는 약이 있어서 땀구멍을 강하게 열어서 발한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땀을 내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냉기를 내보낼 때는 땀을 내보내는 치료가 아주 제일 빠르죠. 하지만 마황이 굉장히 강한 약이라 땀구멍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땀을 줄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또는 굉장히 허약한 사람한테는 이 마황탕이 심장이 너무너무 벌렁거려서 부작용이 너무 심한 약이기 때문에 마황탕은 지금 자주 안 쓰는 거고. 그러면 태양피증에는 계지와자약탕, 마황탕이 있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땀이 날 때는, 계지와자약탕, 땀이 없을 때는. 마황탕을 쓴다. 그렇지만 허약자한테는 주의해야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것 같고. 네네. 양명표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네. 두 번째 단계로 들어온 거죠. 이 양명표증은 우리 인체에 춥고 열이 나게 만들면서 살갗이 아파. 우리가 그냥 뻑적지근해 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 살갗이 아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기만 해도 이렇게 기운이 너무 아픈 느낌이야. 네. 그리고 눈에서 열이 나고 코가 막혀. 네. 이거는 양명 경맥까지 냉기가 들어와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해가지고 이때는 갈근탕을 써. 그래서 갈근탕을 제일 잘 쓰는 케이스는 방금 내가 말했던 그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갈근탕을 쓰면 단한 번에서 두 번만으로도 감기가 확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살짝 안으로 들어와. 즉, 네. 이 양명 표증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와서 이 표증과 안의 이증 사이에 걸쳐져 있을 때는 목이 아파져요. 네. 그래서 목이 붓고 아파요. 그럴 때는 갈근탕이 아니라 갈근 해기탕을 씁니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고. 근데 갈근 해긴탕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게 저희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도 없었고, 네. 어떤 처방이 좀 우리가 궁금하거든요. 한의원 처방에 자주 나오는 처방인데, 네. 이거는 강활이라는 발산제가 있는 거고, 약간의 표면의 열을 내려주는 갈근, 시오, 백지, 승마가 있는 거고, 그리고 속열을 다스려주는 황금, 작약, 석고가 있는 거고, 가래담을 없애주는 길령과 감초가 들어있어요. 그럼 잘 보면은 냉기가 약간 들어왔을 때 냉기를 살짝 없애면서 그 냉기란 저항열을 약간 풀어서 없애줍니다. 그런데 이때는 속열이 강한 게 아니라 약간 표면의 열이 강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양명포증에 있어서는 이제 갈근탕이랑 갈근 해기탕을 쓴다고 했는데, 약간 목이 더 아플 때는 갈근 해기탕, 초반에 덜 들어왔을 때는 갈근탕을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양 표준이라고 해서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는 거죠. 으실으실 추웠다가 갑자기 더 갑갑하네? 그러다가 네. 또 으실으실 추워. 그러다가 또 옷을 좀 껴입으면은 열이 훅 올라. 이것을 한열 왕래증이라고 하는데 이 냉기는 우리 인체에 담 경매까지 들어오는 걸로 보고 담 경매까지 냉기가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추웠다, 더웠다는 증상을 나타나면서 오심구역, 그리고 심하 비통, 그래서 여기가 조금 맺힌 것 같이 답답하고, 그리고 흉협고만이라 해서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한 증상이 나타나죠. 특히 감기가 여기까지 들어오면 몸이 굉장히 피곤해.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힘들다. 피곤하고 미식거려서 먹지도 못하겠다. 아, 머리도 어지럽고 머리도 너무 아프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주 적합한 처방이 소시오탕이라고 되어 있고, 소시오탕은 기억나죠? 그때도 이거 하늘왕래랑 뭐 추웠다 더웠다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랬죠. 그때 소시오탕 이야기를 하면서 시오황금 반하인상 감초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양기를 보충하면서 냉기를 약간 화해시키는 약이 들어있습니다. 이때는 함부로 발산시키거나 발한시키거나 아니면 설사를 하게 해서 열을 풀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아이들의 경우는 인삼을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시오계지 건강탕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러면 소양피증에 소시오탕, 아이들은 소시오탕을 못 쓰니까 시오계지 건강탕을 쓴다, 이렇게 기억한다. 시오계지 건강탕을 네. 쓸 수 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삼양증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났죠. 네. 그럼 속으로 들어오는 냉기도 가능하다. 네. 제일 첫 번째가 태양이증. 이 태양이증은 우리 태양경락이 방광경락이기 때문에 실제로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방광 속으로 냉기가 들어오는 걸 뜻해요. 네. 그래서 그 증상이 뭐냐면은 춥고 열이 나. 그런데 그 열이 방광에서부터 팽창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방광이 부풀어 오르면서 소변이 자주 마르게 되지. 근데 소변은 잘 안 나오면서 열이 오르고 가슴이 가까워지고 막 부종이 오는 거죠. 이때는 열을 발산시키거나 발한시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소변을 통해서 사하시켜야 해. 그래서 쓸 수 있는 약이 시오황금작약 목단피이고, 이때는 반드시 열을 빨리 꺼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세균이 급속하게 퍼지면서 신우신염이라든지 사구체 신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열을 푸는 약제와 함께 약간의 발산제, 그리고 소변을 잘 빠지게 하는 이뇨제를 씀으로써 이 태양이증을 풀어서 급성 신우신염이라든지 사구체 신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지금 태양이증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춥고 열이 나면서 방광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서 이제 이뇨제나 속열을 내려주는 그런 약제를 써야 된다. 약간의 발산제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양명경의 이증, 즉 양명이증이 있는데, 이 양명이증은 위대장이 양명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속열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이때는 춥고 열나는 게 아니라 덥고 열나. 즉 더워, 갑갑해. 그러면서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 열은 너무나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끙끙 앓아.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손발이 굉장히 뜨겁고 대변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랐는데 변이 나오지 않고 손발이 너무 뜨겁고 계속 더워하면서 찬물을 막 먹어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양명이증으로 보고, 그때는 사실 백호탕이라는 석고가 들어있는 처방을 쓴. 근데 사실 엄청 고온이 나면 어린애들은 뭐 해열 진통제를 교차 복용하면서까지 열을 내려도 잘 안 내려가서 해열 패치를 붙이다든지 하는데, 백호탕 하나면 열이 다 내려가나요? 실질적으로 이 열은 해열제로는 아예 효과도 없고 잠깐 내렸다 다시 올라가고, 그게 심하게 진행이 되면 결국은 폐렴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백호탕만으로 됩니까? 라고 한다면 석고라는 약이 굉장히 강한 약이에요. 우리가 발한을 시키는 아주 강한 약이 마왕입니다 라고 한다면 속열을 내려주는 약으로선 석고가 가장 강한 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석고의 양이 제대로 들어있고 거기에 석고가 너무 지나치게 강한 약이어서 속을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지모라는 약하고 이 쌀을 넣어가지고 속을 버리는 것을 조금 막아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석고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백호탕을 제대로만 써도, 여기에 예를 들어 갈근이라든지 천화분을 쓴다거나 시효가 조금 더 들어가는, 그렇게 제대로만 써주면 방금 말했던 40도가 넘는 열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양명이증에는 백호탕. 오케이. 그리고 좀처럼 볼 수는 없지만 정말 고쳐지기 힘든 게 소양이증. 네.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소양표증은 한열 왕래라 그랬잖아요. 추웠다, 네네. 더웠다. 근데 소양이증은 특징이 뭐냐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열이 훅 올라. 예를 들어 해질 무렵에 갑자기 열이 훅 올라서 뛰쳐나갈 정도로 막 갑갑해.
그래서 해질녘에 열이 오른다고 해서 조열이라고 하고 그 조열과 함께 특징이 복창만 막 배가 부풀고 창만해져. 그리고 그 열이 오르면 너무 갑갑해지면서 막 신음소리를 내. 갑갑해. 힘들어.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증상이 꽤 있었는데 그렇게 저녁마다 열이 오르고 막 갑갑증 나서 막 뛰쳐나가니까 이 아이가 신들렸다 해가지고 무당이 된 경우가 의외로 그때 많았죠. 이 병도 사실은 냉기가 소양경까지 들어와서 나타난 증상이었지 귀신이 들린 병은 아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때 어떤 약을 씁니까? 라고 한다면은 이럴 때 복부가 창만하면서 변비가 있다면 대시효탕을 쓰고 곱동이라든지 피똥을 싸면 황금탕을 쓰라겠어요. 즉 어떤 약이 더 찬 약이겠어? 대시효탕이 더 찬 약이겠어? 황금탕이 더 찬 약이겠어? 황금탕. 아니야. 왜냐하면 변이 안 나올 정도로 열이 강하기 때문에 대시효탕이 황금탕보다 훨씬 강하게 찬 약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약도 시효황금작약에다가 지실대왕이 있어서 이 중초와 하체의 열기가 정체돼가지고 막혀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고 황금탕은 사실 황금하고 작약만 들어있는 것이고. 네네. 그러면 소양 2증에는 이제 변이 안 나오면 대시호탕, 더 찬 성분의 대시호탕을 쓰고 이제 피똥과 곱똥이 나타난다면 이 황금탕을 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이 감기가 육경증이 오는데 지금 오늘 말한 것은 삼양증만 이야기했고 이 삼양증에서 겉으로 들어온 표증과 안으로 들어온 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치료자가 봤을 때 이 냉기가 이 삼양증에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그 환자의 증상을 자세하게 보러서 어느 경락에 병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각각의 약초를 선별해서 각 경락에 걸쳐있는 냉기와 열기를 풀어준다면 우리가 감기를 일주일만이 아니라 하루 이틀만에도 풀어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오늘 그래서 양경맥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뭐 음경맥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음경맥은 되게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산후풍이 나오니까 사실 산후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동양의학에선 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빨리 낫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 있고 이해가 쉬운 대답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